트라이아시티 셀룰로즈, 요거 잠깐 얘기를 하면요. 일단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이제 뭐 대부분의 폴리사카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포도당 유닛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포도당 유닛을 갖고 있는데, 포도당 유닛에서도 보면은 OH가 3개가 있어요. 포도당 유닛은. 그래서 포도당 유닛 같은 경우에는 OH가 알코올기가 3개 있는데, 1도 알코올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도 알코올이 2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서도 포도당 기본적인 구조에 이렇게 그 단위 구조에 알코올기가 2개 있는데, 요 중에서 알코올 하나를 아세테이트로 취한할 수가 있어요. 즉 OH를 OAC로 취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하나만 취한시킨 거, 하나만 취한시킨 거를 이제 셀룰로즈 아세테이트라고 그러고요. 요 OH 세 개를 전부 다 이제 아세테이트로 취한한 거를 트라이아세틸 셀룰로즈라고 그래갖고, 이게 바로 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택 같은 거, 요게 여러분들 그 셀룰로즈 구조예요. 셀룰로즈 구조에서도 여기 단위 구조에 지금 OH가 하나, 둘, 세개 있는 거가 볼 수가 있는데, 요 OH를 전부 다, 아세테이트로 치환시켜 놓으면 그게 바로 택입니다. 요게 지금 트라이아세틸 셀룰로즈인데, 여기 같이 이제 아세테이트 관능기가 이렇게 단위 구조마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택필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택필름의 역할은 요오드가 도핑되어 있는 PVA 필름이 아주 물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습기에 약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호필름으로 위아래로 대줘야 돼요. 또 요거는 바로 이제 택필름의 역할이 그리스, 오일, 또그 밖에 이제 수분, 이런 거에 일단 내성을, 이제, 하게끔 만드는 재료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필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필름 같은 경우는, 뭐,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 거의, 알코올 가능기의 한 92%가 적어도 이제 92%가 거의 다 아세틸레이트 된 그런 구조를 트라이아세틸 셀룰로즈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현업에서는 요 택필름을 이제 그 PVA 필름과 이제 그 라미네이트 하기 전에 택필름을 뭐 카우스틱 소다,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가성 소다라든지 또는 소듐 아세테이트와 같은 그런 베이스를 이용해 갖고 요 아세테이트기를 일부 이렇게 하이드록실기로 바꿉니다. 즉 뭐냐면 가수분해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약간의 가수분해를 해줘야지 PVA 필름하고 접착력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그림은 이제 가수분해하기 전에의 택필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가수분해한 후에 이제 택필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분해하기 전에는 좀이 코팅면이 약간 도수성이기 때문에 물방울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컨택트 앵글도 지금 한50 정도로 높은 이런 컨택 앵글을 갖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택필름이 만일 검화가 된다든지 또는 가수분해가 되면은 요 표면이 친수성이 되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흡수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표면이 이제 친수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컨택트 앵글이 한 3, 4도로 이제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식도가 이제 여기 좀 실었습니다. 택 관련 것, 택도 이제 중요한 그런 고분자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택이, 택 필름이 이제 현업에서 이제 입고가 되면은 택 표면을 가성 소다를 이용해 갖고 사포니피케이션 또는 검화라는 공정을 통해서 표면을 약간 친수성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이제 PVA 필름이 이제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택 필름이 이렇게 알칼리 처리죠. 여기서 이제 검화, 사포니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택 공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NaOH 조에서
지금 이제 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포니피케이션 또는 현업에서는 요거를 이제 화학 에칭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그 가수분해 또는 케미칼 에칭을 하는 이유는 바로 PVA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텍필름의 강자 일단은 그 후지 필름을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후지 필름은 과거에 아날로그 그 카메라의 그 필름의 왕 중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코닥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후지가 유명했는데 일단은 뭐 아날로그 카메라는 일단은 페이스아웃이 돼서 지금 그쪽 필름은 이제 만들 이유가 없겠지만 그 밖에도 이쪽에서도 일단 변신을 많이 해서 엑스레이 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평광판에 이제 제조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이제 텍필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트 크리스탈이 코팅되어 있는 그런 보상 필름도 만들고 일단은 뭐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일본의 후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텍필름 한 다음에 텍필름의 이제 한쪽에는 바로 이제 접착제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 접착제를 이제 코팅을 해서 딱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형 필름이 그 다음에 이제 부착이 돼서 이제 현업에서는 일단 평광 필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평광 필름이 완성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 이형 필름, 패트 이형 필름을 뗀 다음에 그냥 유리 기판에다 딱 이렇게 붙이게 되는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점착제 층이 그죠? 프레셔 센서티브 어디시브 가막 점착제 층이 지금 이제 텍필름 위에다가 코팅되고 있는 그런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 그 평광필름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 엔타이 글레어 일단은 그 눈부심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엔타이 리프렉션 무반사 이런 기술들도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일단 엔타이 글레어 코팅이라는 기술도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기판 위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입자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코팅층을 예를 들어서 좀 깔아주게 되면은 어떤 인시던트 라이트가 이렇게 오더라도 인시던트 라이트가 요 표면에서 그 입자의 그 표면에서 이렇게 이제 난반사가 이루어집니다. 난반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엔타이 글레어 효과를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평광판 만들 때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또 이제 그 리프렉션, 리프렉션을 예를 들어서 반사를 저반사로 한다든지 또는 무반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일단은 그 코팅 레이어를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 굴절률이 다른 그런 코팅층을 그 기판 위에다가 코팅함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반사된 빛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반사된 빛하고 코팅 측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간섭을 해서 상쇄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인터피어런스를 이용한 그런 이제 간섭 효과에 의해서 이제 그 반사율을 low refraction 또는 이제 무반사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그런 기술들이 여기에 지금 평광 필름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그냥 기판 위에 빛이 이렇게 쪼아졌을 때 이 표면에서 당연히 반사가 일어나죠. 근데 만일 엔타이 글레어 필름 또는 엔타이 글레어 코팅층이 여기 이제 깔려져 있으면은 이 표면에서 일단 난반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반사율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눈부심 현상이 이제 줄어든 그런 걸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리에다가 이렇게 막바로 빛을 쪼아주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크게 일어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엔타이 리프렉션 필름을 이제 대주게 되면은 요쪽에서 나온 그 유리에서 나오는 반사된 빛하고
코팅되어 있는 또는 필름에서 나오는 고층에서 나오는 빛이 서로 간섭해서 상쇄돼서 리프렉션이 이제 감소가 되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편광필름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뭐 많은 기술들이 여기 사용되고 있죠. 편광필름에는. 이것도 지금 이제 엔타이 글레어 코팅 중에 일단은 그 아크릴 수지에다가 입자, 뭐 실리카 입자라든지 또는 이제 아크릴 비드 같은 거를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이제 기판 위에다가 코팅을 해갖고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입자들하고 그 다음에 코팅 이렇게 층이 이렇게 대꼬복구가 있는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일단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표면에서 일단은 빛이 난반사가 이루어져서 엔타이 글레어 이제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택 필름 위에다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택 필름 위에다가 엔타이 글레어 코팅되어 있는 그런 그 제품으로 일단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타이 글레어 그 효과는 보통은 이제 택 필름 위에다가 코팅을 해서 일단 난반사를 유도해서 지금 이렇게 엔타이 글레어 효과를 이제 얻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요쪽에는 지금 아무런 필름도 갖다 대지 않았는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엔타이 글레어가 트리트먼트가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필름을 댄 상태의 지금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명히 위에 있는 형광등이 지금 이제 뒤에서 보이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눈부심 현상이 없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표면이 지금 울퉁불퉁해갖고 이제 난반사가 일어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 되겠죠.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엔타이 리프렉션 코팅의 기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재 유리와 같은 기재 위에다가 어떤 코팅층을 형성을 이제 시켜 놓으면은 요쪽에서 반사되는 빛하고 요 코팅 측에서 반사되는 빛하고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이제 간섭 효과를 일으키게 해서 일단은 그 반사가 이제 좀 저하되는 그런 그 기술이 바로 엔타일 리프렉션 코팅이고 주로 이제 그이 코팅층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그 테크닉이 높은 굴절률과 낮은 굴절률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을 번갈아 코팅함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엔타일 리프렉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또 역시 폴라라이저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쪽은 지금 이제 엔타일 리프렉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그 모니터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조금 이제 또 오래된 그림이지만은 엔타일 리프렉션 기술이 들어간 그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대비를 이루는 그런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갖고는 이제 그 택필름 표면 위에다가 정전기 방지 기능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딴거 없이 택필름 위에다가 어떤 뭐 약간의 그 전도성 컨덕티브 레이어를 깔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니클 뭐 또는 금이 이제 도금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입자를 표면에다가 이제 코팅함으로 해갖고 이제 정전기 방지 기능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폴라라이저에 상당히 많은 그런 코팅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 택 필름 위에다가 투명한 HC 하드 코팅 HC는 이제 하드 코팅의 약자입니다. 하드 코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웬만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 많이 하드 코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이제 스크래칭이
그좀 약하기 때문에 내 스크래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하드 코팅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 여기 첫 번째 요 예시에서는 택필름 위에다가 투명한 하드 코팅을 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표면에서 지금 반사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만일 요 상태 말고 일단 택필름에다가 엔타이 글레어 코팅을 하게 되면은 표면에서 이제 난반사가 일어나서 에이지 특성이 이제 향상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택필름에다가 에이지 그 코팅 레이어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로우 리프렉션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도록 LR, 그죠? 저반사 일단 코팅 또는 이제 필름을 이제 위치시킨 걸 보여주고 있고, 요 같은 거는 아예 이제 거의 무반사, 엔타이 리프렉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런 패티 필름. 또 이렇게 필름도 이렇게 클리어 필름, 클리어 하드 코팅 필름, 엔타이 글레어 필름, 로우 리프렉션, 그다음에 엔타이 리프렉션. 또 이렇게 한네 가지의 서브로 나눠서 또 이렇게 제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평광 필름 생산 업체인데요. 일단은 일본의 니토덴코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미토모 역시 유명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LG화학하고 옛날에 에이스 디지텍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요 에이스 디지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제일 모직이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 제일 모직은 지금 이제 삼성 SDI로 이제 바뀌었는데, 사업부가.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평광필름의 플레이어가 LG화학하고 이제 삼성 SDI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일단은 폴라라이즈를 만들면은 요걸 갖고 이제 패널 메이커에 일단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요. LG 필립스는 좀 옛날 거가 됐는데, 요건 LG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LG 전자로 일단은 그 패널 만드는 회사로 평광필름이 이제 납품이 되면은, 여기서 일단은 또 이제 패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메이커로 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니토덴코, 아마 지금 평광필름에서 거의 세계 1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스미토모화 역시 유명하죠. 뭐 국내에서도 이제 동우파인케미 역시 이렇게 있고요. 3M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즘 필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휘도 향상 필름, 듀얼, 그다음에 DBEF, 듀얼 브라이트니스 인핸스먼트 필름, DBEF 필름이 아주 유명하죠. 이거 휘도 향상하는 그런 필름이 3M이 유명하고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제 후지 필름, 역시 택필름, 광시약 필름 유명하고요. 국내에서는 LG화, 삼성 SDI 또 이제 그 필름 유명하고요. 자, 택필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효성도 일단은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시장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지금 이제 평광필름의 그 재료를 한번 쭉 보여주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VA는 일본의 쿠라레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새끼수이 유명하고요. 한때는 국내에서 동양제철화, 지금의 OCI가 이제 달려들었다가 이제 포기했고요. 택필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후지 유명하고 국내에서는 효성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뭐 P는 이제 그 보호필름인데, 뭐 하여튼 뭐 국내에서도 뭐 많이 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COP, 사이클로올레핀 폴리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필름하고 마찬가지로 보상 필름 쪽에 사용되고 있는 COP, 일본의 제원 JSR 새끼수이 있고요. 그 다음에 P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광필름 쪽에서 이제 E형 필름 쪽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PET는 E형 필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보상 필름에 이제 PC가 있는데, 일본의 데이진, 가네카 유명하고, DBEF, Dual Brightness Enhancement 필름, 미국의 3M이 유명하고. 택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택필름 위에다가 이제 액정, 아까 얘기했던 DLC죠. 디스코틱 릭트 크리스탈을 코팅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와이드 뷰잉 필름으로 바뀌게 되고 일본의 그 후지가 바로 액정을 코팅한 와이드 뷰잉 필름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택 필름 위에다가는 엔타이 글레어 코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일본의 DMP 다이니폰 프린팅 회사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 하드 코팅 되어 있는 택 필름도 팔 수가 있고요. 롤 리프렉션, 그 다음에 엔타이 리프렉션. 전부 다 이렇게 표면 처리한 후에 이제 필름화해서 이제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료들이 전부 다 이제 폴라라이저 메이커인 일본의 니토덴코, 한국의 LG화, ASG텍은 지금 이제 삼성 SDI로 납품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평광 필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평광 효과를 나타내는 그 PV 필름층이 되겠죠. PVA 필름에다가 요오드, 일단 트라이아요다이드 또는 이제 펜타아요다이드를 잘 염색을 해야 되고 현업에서 염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땡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양을 해서 특정 방향의 빛을 잘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 밖에도 얼룩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과율, 일단은 그저 투과율이 높아야지 이제 휘도가 향상되니까, 그 밖에도 이제 평광도, 폴라라이징 이피션시가 이제 중요하고, 그 밖에도 이제 또 이제 평광 필름과 연계돼서 광시야각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보상 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광시야각 기술 보상차 위상차 보상 기술 그 밖에 이제 점착제 기술 그 밖에 이제 AG 그 다음에 뭐 AR 이런 어떤 기능성 표면 처리 기술들이 다 이렇게 필요한 분야가 바로 요 평광 필름이 되겠습니다. 아주 쓰이는 재료도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저 한 2시간에 걸쳐서 평광 필름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 외로 상당히 넓죠, 그죠?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여기 평광 그 필름에는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좀 길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깊게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대부분 이제 평광 필름 쪽에서 나오는 재료라든지 기술은 조금씩이나마 이제 언급한 걸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강의 이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주제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